오늘 영화 제가 여러분 두편 보여드립니다. 암살에 이어서 변호인.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동시상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 평가도 내고 두편 보는 거예요. 자, 암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고 나올 때,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뭔가 통쾌한 느낌을 갖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암살 진출. 근데 이 변호인은 뒤에 이제 좋은 장면들 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동안은 재밌고 통쾌했는데 극장 밖을 나갈 때는 다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 변호사 어디 갔죠? 노짱 어디 갔죠? 죽었잖아요.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근데 저 차동영이 강검사 연재도 막 이러고 다녀요. 영화에서는 이제 차동영을 주인공으로 저쪽 편 악의 주인공으로 세웠죠. 고문 장면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이 검사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죠. 강검사의 큰 형이 바로 김기춘 같은 사람 아닙니까? 70년대 유신 시절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4년 반이나 지냈어요. 저자가 대공수사국장을 할때 우리나라에서 조력간첩 사건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소원이 있어요. 저 국밥집 아줌마. 국밥집 아줌마 지금 살아계시면 90쯤 됐을 겁니다. 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차동영이 강검사 들려다가 사과 받아들이고 싶어요. 어때요? 제 꿈이 참 소박하죠. 감옥 보내겠다는 것은. 그런데 그놈들 사과할까요? 안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중에 한 40년쯤 지난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20대들도 있는데 한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변호인을 맡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고서 물어봐요. 할머니, 저 영화 실화에 기초한 거 맞아요? 응, 그렇답니다. 아, 그 멋있는 변호사 아저씨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정을 세우겠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잘안 돼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고문했던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아니, 연금 따박따박 받아먹다 늙어 죽었는데 국가유공자라서 국립현충원에 김창룡이 옆에 붙였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현실의 감옥에 보낼 힘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수 있는 건 역사의 법정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장씩 받으셨어요? 네.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쓴다는 게 뭐냐. 저 사람들을 역사의 기록은 남기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숙제 안 하고 준비물 안 하고 떠들고 그러면 선생님이 칠판에다 이름 적었잖아요. 공동체의 사소한 규율을 어겨도 그랬는데 저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을 그냥 둘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기록하는 행위. 그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동영상 파동이 일어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명사전이요. 다 죽은 사람들만 기록했는데도 반발이 엄청납니다.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권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바로 통합진보당을 깬그 주역들입니다. 위로는 김창룡이 노덕설리에서부터 아래로는 현재 그런 그 공안 주역들의 얘기까지 그 사람들의 계보도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친일파에서부터 현재의 공안세력의 얘기까지. 그 자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포진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헌법 위에 올라타고서 실제로는 헌법을 유진하고 있는가. 그 작업을, 그것을 보여드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안 받쳐주시면 그냥 한둥방둥하다가 이렇게 저도 깽깽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에 집중 파워를 맡고 보니까 이걸 혼자서는 견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일명사 정도였고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 것인가? 샘플로 몇 명만 보여드리고. 네, 이 사람은 이제 통과. 네, 부림사건 검사인데 통과하고. 이 사람은 뭐 저보다 훨씬 더 핫해진 사람이죠. 고영주라고. 변호인의 실제 검사예요.
혜화선이 영화가 떴을 때 종편에서 아주 그냥 다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그 피고인들, 부림사건 피고인들 내가 조사했는데 그놈들 진짜 빨갱이다. 진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그때 고문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문재인이가 변했고 문재인이 그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니까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고 난 확신한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자가 장결조 이적단체 만든 이적 장결조는 이적단체다. 그래서 처음에 장결조 만들 때부터 대검 그 공안부에서 물고 늘어졌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나오면은 바로 전문단체 그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결조 이적단체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장결조 이제 법의 노조가 됐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입니다. 황교안이가 헌법재판소에 낸 문건의 70%가 고용주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했고. 근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산 그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위에 지금 새누리당 추천으로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위에서 저자가 그 큰 말씀을 부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문진 이사장이 된 다음에 사고를 쳐서 한 3주 전에 그 거기에다가도 이제 그 한 두 면짜리 또 한겨레에다가 크게 그 고용주는 누구인가 이제 글을 썼었습니다. 저자가 방문진 이사장 되더니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그 다 끝난 얘기 또 들고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변호인의 신체 검사가 장교자 아웃시키고 통합진보당 아웃시키고 세월호 진실진양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공영방송 목을 쥐고 누구나 보고 빨갱이 공산주의자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누굽니까? 천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장관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장군입니다. 근데 70년대 명동 사건, 80년대 승임 사건의 판사예요. 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의 판사가 지금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김왕진, 역대 국무총리 한번 볼까요? 최근 몇 명만 보죠.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총리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판결을 했냐면은 이 판결을 내렸어요. 한민통은 방국관한지. 이게 왜 중요하냐. 김대중 대란보 사건 때 김대중 대통령 사형수잖아요. 이석기 대란보 사건 나서 이석기 몇 년 받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받았죠. 이석기 몇 년 받았어요. 자, 사건 처음 났을 때는 광화문 대거리에 끌고 나와서 총살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형량은 12년 받았다 9년으로 깎였어요. 왜 그거밖에 안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거밖에가 아니에요.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게요, 법정 최고형이 유기징역입니다. 무기도, 사형은 물론이고 무기징역도 없어요. 그럼 이상한 건, 김대중이 오히려 내란음모 사건에서 왜 사형까지 받았냐. 그게 이상한 거죠. 요게 김대중 사형식에는 신한서예요. 사건 이름은 내란음모 사건이지만, 사형은 반국가단체 수계로 나옵니다. 국가법으로 나옵니다. 요 판결이 없었으면 죽었다 깨나도 김대중 사형 판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김대중을 사형시키는 신의 한 수거든요. 그 판사가 김왕식이에요. 그 다음 총리, 정홍원이죠. 천복집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남이다. 이 사건만 갖고도 김기춘이는 감옥 갔어야죠. 근데 감옥 안 갔습니다.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검사가 받은 것도 일조했죠. 그때 부장검사가 정홍원입니다. 그때 담당검사 김진태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에요. 김기춘이가 비서실장, 실권자 들고 난 다음에 추천해서 다 한 겁니다. 이 다음 총리는 누구예요? 이완용. 삼청교육 때 만든 핵심 실무자입니다. 그 다음 총리는 누굴까요? 황교안, 지금 현 총리죠. 최동욱 검찰총장. 원세훈이 댓글 단 거,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다 처벌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체동도 약하니까 많이 다 봐주고 그러나 그 책임자인 원세훈 하나만큼은 기소해야 했다. 그런 의견 그 굽히지 않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잘라 찍어냈죠. 찍어낸 장본인이 바로 황교안 아닙니까? 그 공으로 총리된 거죠. 이거하고 또 하나 통합진보단 해산시키고. 이 황교안이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에요. 자기는 군대 안 갔다 오고서 군대 갔다 온 수많은 청년 학생과 노동자들을 다 국가관 부족하다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역대 대한민국 총리예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좀 오독해요. 아이고 이런 놈들이 그냥 길을 이렇게 대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이거 뭐 우리가 싸워봤자 뭐 안 되겠다. 젊은들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니다. 역사 그렇게 읽는 거 아니다. 제가 좀 그 개입을 해서 얘기를 줍니다.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마지막 달 내지는 말기적 증상이라고 하는 거다. 그냥 정상적으로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점잖은 보수 인사를 갖고 앉혀놓으면요. 룰 지키다가 자꾸 넘어간다 이거예요. 지난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안 했으면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지 예측 불가능입니까? 다음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난번 선거는 이미 지나갔다 치고 다음번 선거에 또 댓글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가 우리 편에서 안 되겠죠. 그러면 대선 지는 거예요. 또 5년 더 가는 거예요. 그런 중대한 기록. 다시 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때 정말로 처음 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다음번 선거 어떻게 할 건지, 개표, 투개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선거의 국가 개입, 기관의 개입 어떻게 차단할 건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합진보당은 해산당했고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은 별로 빌빌대서 뭐 기대를 못하죠.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